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을 했다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내가 명백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개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아, 내가 개를 많이 안 지켜서 이런가라고 반성을 해보아야 될 정도로 개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은 하나씩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자기 앞에다가 장애물을 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뭐예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녀. 그러면 자기 앞에 장애물들을 놓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앞에 장애물 놓고 건너가려다가 발걸려서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거야.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욕하는 게 습관이 된것 같아. 축구 이제 아시안컵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되게 유명한 그 스트라이커인데 제가 이름이 모르겠어요. 그 선수가 되게 잘했나 봐. 되게 잘해갖고 이제 유럽 리그로 이제 보내주면 좋겠다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유럽은 아니고 다른 유럽권인가? 아무튼 다른 나라로 보내줬나 봐. 그랬더니 그렇게 박지성 선수를 욕하는 거야. 왜 영국 리그나 멋진데 보내주지 않고 그런데 보내냐고 그렇게 욕을 해. 근데 그 갔던 그 친구가 요번에 아시안컵에서 잘 못했어요. 헛발질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그렇게 못한 애를 국가대표로 넣었냐. 그리고 그럼 박지성 선수는 욕을 안 먹게 되겠죠. 그죠? 엊그제 끝까지 욕하다가. 지금은 또욕안 하고 칭찬하고. 잘 됐다. 영국으로 보내서 창피당할 뻔했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욕을 해대. 요새 또 유튜버 한 명이 뭐가 탕후루 집을 열었나. 뭐 이랬다고 또. 옆집에 탕후루집이 있는데 상도위를 벗어났다고 오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9시 뉴스에서 또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취재를 하네. 뉴스에서도 나와, 뉴스에도. 막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은 다 욕하게 생겼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일인가. 보통 보면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욕점은 먹을 수 있겠지. 어? 피해자한테 욕먹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날 욕했어. 그럼 뭐라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할 만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피해를 안 입었잖아요. 안 입었는데도 가서 욕을 해야 돼. 욕을 하고.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을 했다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내가 명백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남을 끊임없이 욕하고 시비 분별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삶이 힘들어져. 내 주위에 자꾸 사람이 없어져요. 내 삶에, 내 앞길에 난 열심히 한 8차선 넓은 도로로 가고 싶은데 앞에다가 장애물을 하나씩 놓고 다니는 삶과 똑같아지는 거야. 요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잘못만 하면 전 국민 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요새는요, 잘못했다고 시인을 잘안 해요. 시인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는 순간, 오, 그래, 너 잘못했구나. 시인했고, 너 인정했구나. 그럼 넌 이제 벌 받아야지. 무슨 벌 받을래? 하면서 다음에 이제 벌 주는, 이제 이벌 받아라, 저벌 받아라, 너일 때려쳐라, 너 우리나라를 떠나라, 너 나가 죽어라, 막 끊임없이 뭔가 비난을 하는, 감옥 가라, 막.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하는 순간 한번더 맞아. 이미 이제 잘못했다고 지적받으면서 욕 먹었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한번더 맞아.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요 너무 몰아붙여도 안 돼요. 전쟁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도 내가 전쟁을 했어. 내가 질것 같아. 그러면 살짝 항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장수가 너무 악독해서 항복을 해도 죽일 걸 알아. 그러면 나는 항복을 할까요? 안 하죠.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다. 그러면 서로 손해인 거지.
서로 손해라.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보는 이가 없습니다. 무고한 생명들만 수없이 죽어나갈 뿐인 거죠. 이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과해, 과해. 먼저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욕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했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과의 인과관계가 내가 어떤가, 어?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입었나? 아니었으면 그냥 입 닫아도 돼요. 그것은 그릇된 것 같아 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비난까지 하면 안 된다. 그놈 나쁜 놈이야 라고 떠드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거든요. 욕계예요, 욕계. 욕계의 세상은 욕망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욕망 위에서 무언가를 남의 걸 가지든지 다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험담을 하든지 이런 거 한 부분씩 안 한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않았다. 욕계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저 다른 천상세계에 욕계 넘어, 욕계도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조차도 욕망이 있어요. 욕계 아닌 세상에 태어나겠지. 그래서 다른 이에게 다른 이의 잘못에 집중하지 말자.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스스로 잘못함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용서를 좀 해주자. 용서. 용서를 안 하니까 얘기해봤자 용서를 안 해줘. 그러니까 어때요? 사과를 안 하지. 사과를 안 해. 점점 용서하지 않는 무관용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좀 더 안 좋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용서를 해주고 좀 상대방도 좀 존중해지고 한번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남들이 다 비난하고 욕할 때 그래도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주로 어머니들이 그렇지. 어머니들은 그냥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어머니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런 포용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를 받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를 받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고,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은 훨씬 넓어지겠죠. 거기다가 존중과 포용까지 안는다면 이 세상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계를 갖고 계를 지니는 불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그런 말을 할 시간이면 차라리 훌륭한 사람 칭찬을 해라. 훌륭한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 욕할 시간에 칭찬하면 참 좋아요. 사실은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욕하는 게 쉬울까요?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욕하는 게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왜 욕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언론사를 조그만 걸 운영을 했어요. 인터넷 신문사인데 좋은 기사만 올리는 거야. 해외 국제구호단체 좋은 소식들, 남이 누가 얼마 기부했고 몇 명을 도왔고 누구에게 집을 지어줬고 깨끗한 물을 공급했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읽어. 조회수가 안 나와. 아무도 안 봐. 너무 좋은 기사인데, 너무 아름다운 기사인데. 그러던 중에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제 저기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에서 막 100만 불 착복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좋은 기사만 싣는 건데 요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고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냐 하고 이제 그 기사를 올렸어. 갑자기 조회수가 한 수십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트래픽이 와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참, 그러니까 욕할 거, 뭔가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는 거지.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런 일 있으면 또 거기다가 쏟아붓고 욕하고. 아무튼 욕하는 게 더 쉽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쉬운 길은 남들이 다 가는 길이고 그 길의 끝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밝게 보장되는 길이지 나쁜 길로는 결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늘 청정한 삶 오늘의 기회 잘 지키시고 청정한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향계 수계공덕 수승행 무변승복계회향 보원침익재효정 소광무량광불찰 마하